장면 끝나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자, 뒤로 좀만 더. 자, 이 미드필더고. 어, 뭐야? 복사 붙여놓을게요? 똑같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거를 미드필더라는 거는 팀의 허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조율 역할을 해주는 건데, 지금 여기 뒤에 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빨리 받아서 빨리 이렇게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일단 회피했어요. 자, 종료 볼게요. 자, 뒤에 주라 그랬어. 그래, 이건 그렇다 쳐. 내가 팀의 연결고리인데, 자, 볼게요. 여기서도 안 받아줘. 여기서도 지금 손짓하죠, 그죠? 뭐 어디 주라는 거야, 여기. 여기 주라는 건가요? 여기서 빨리 이 사람과 이 선수 사이에서 내가 연결고리를 받아줘야지.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게. 근데 안 움직인다고. 자, 손짓했는데 사이 각 안. 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벌써 이 사람한테 주기에는 약간 각이 잡히고 여기 잡혀,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줘야 돼? 물론 기본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도와줘야 된다고, 센터백을. 그래야 센터백이 주고 이쪽에서 다시 받든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센터백은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움직여주지 않으니 이분도 똑같아. 어디 주라는 거야. 이분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좋은 센터백이면 어떻게? 이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아마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설명해드려도 어차피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센터백은 도와줄 사람이 이 양옆에 이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제가 뭐라 했어요? 이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된다. 주지 않더라도. 그게 기본 틀로 잡아야 된다고. 공을 받지 않아도 움직여야 된다고. 볼게요. 저분이 한 세 번, 지금 네 번 연속으로 저랬어요. 저분을 까는 게 아니고 움직임을 모르시니까. 자, 그래. 여기 연결됐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또 어떻게 해야 돼? 주지 않더라도. 이분도 여기 와서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주고 다시 받고 여길 주고 할 수가 있다고. 근데 내 멘투가 여기 있으니 나는 도와주질 않아. 그럼 이 사람이 선택할 공간은 1번, 2번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정석적으로 와줘야 된다고. 그래야 주고 여기 돌려쳤다고 쳐봐, 눈스톱으로. 그럼 굉장히 되게 심플하게 패싱 두세 번으로 풀어나올 수 있는데, 3-4m를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이 오른쪽 백이 선택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시야가 정말 좋아서 여기 사이로 탁 준다던가, 이분이 만약에 이렇게 가.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오겠어? 따라온다고, 수비수가. 그럴 때 잘하는 풀백들은 여기다 하나 건너 툭 찍어줄 수도 있겠지. 근데 아마추어에서는 불가능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드필더를 보시는 분들의 활동량이 좋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잘 움직이게 된다. 주지 않더라도. 이런 연결고리인데. 이게 영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줄 때 많을 것 같은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사이.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시점에서는 저는 장담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일반인이면, 아마추어면 그 시야가 굉장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됐다. 한 명은 또 달려오고 있으니까. 두 명이 막 이렇게 달려오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 편 센터백도 도와줄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굉장히 쫄린 상황이라고. 영상은 쉽지만. 이게 요번에 그 제일 최근에 올라갔던 그 센터백 편집 영상이 그랬죠. 앞으로 가 이렇게 와줘야 된다고. 주지 않더라도, 그죠? 이렇게 와주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여기 탁 줬는데 이 사람이 일로 탁 잡았어. 그럼 어떻게 센터백이 일로 전진하면서 받고 벌려서 여기서 받고.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팀 경기가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지적할 것도 많지만, 아마추어 기준에서 봐봐. 굉장히 이게 물론, 근데 저 아까 오른쪽 백이 패스 연결하고 이런 게 센스가 있는 분이긴 해요. 지금도 보세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저 풀백 저 3-40m 대시에도 이런 것 때문에 팀이 힘든 거예요. 아까 미드필더랑 이분 보시죠, 이분. 주지 않더라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한테 안 될 것 같을 때 손짓을 한다고. 저쪽 이용하라고. 자, 기본적으로 가주려고 하죠. 안 돼. 뒤에 확인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쪽 전환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여봐, 미드필더들이, 여기 파란 FC, 자, 이분도, 그죠? 도와준다고. 이렇게 도와주고, 여기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그래야 탁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이분이 그냥 여기서 있고 손짓만 여기다 하니까 이 센터백이 개인 능력이 떨어지면 여기 연결을 못한다고. 능력이 있으면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골대 지역이어도 이 미드필더들이 이렇게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이 저 파란 FC 저 지금 아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미드필더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움직일 줄 아는 사람 같아. 딱 가다가 탁 멈추고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이제 기본기인 거예요. 저 미드필더는 공 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 지금 가벼운 건데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탁탁 리턴 내니까 어떻게 이 미드필더가 뒷걸음질 치면서 이쪽으로 탁 놔준다. 그러니까 기본이야 기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돼? 이 길이 막히죠 그죠? 그러니까 뒷걸음질 쳐준다고.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계속 각 내주려고 지금 미드필더 두세 명, 세 명, 네 명 계속 움직인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저 사이 미드필더들이 움직여 뒤에 확인 그죠? 네, 아 좋습니다. 또 사이에서 봤죠?